안녕하세요. 부심입니다.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잠시 외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할 일 없이 그냥 오토바이나 타고 드라이브나 하는 정도인데요. 오늘은 제가 아타야에서 알고 지내는 몇 안 되는 분 중 오토바이 레이싱샵을 운영하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영업한 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업은 잘 되는지 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수다도 좀 떨려고 그분 매장으로 갑니다.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그런지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달리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큰 절이 있는데요. 왓스타 왓이라고 합니다. 왓이 태국말로 절이라는 뜻이니까 스타왓 사원이 되겠네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원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사원 영상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따라가시면 내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직진하면 되는데 전원의 향기도 느낄 겸 우회전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풍경이 나올지 모르지만 바쁜 일도 없으니 편안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도로변에는 여러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크고 작은 가게들이 있고 장사를 하는 곳도 있고 문을 닫은 곳도 보입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인지 거리가 활기차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보자. 이 길인가? 긴가민가한데 일단 좌회전해 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작은 동네를 지나쳐 갑니다. 도로변 주변에는 많은 집들이 있지만 인적이 없어 그들의 일상은 볼 수가 없네요. 이 길을 따라 양쪽에는 빌라촌들이 서 있는데요. 이쁘고 정갈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새로 신축하는 곳도 있고요. 뭐야? 아까 그 길이잖아.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두 바퀴 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서 아는 길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구글맵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로 부근이라 차량이 약간 막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토바이가 최고의 기동성을 제공해줍니다. 근데 비가 한 방울씩 들어줍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아웃백 골프바도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시암 컨트리클럽 올드 코스가 나옵니다.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인 파라 레이싱샵입니다. 고마 아는 길로 왔으면 편안하고 금방 왔을 텐데 돌고 돌아 참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엄청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매장도 아니네요. 매장 바깥에는 레이싱에 사용된 오토바이크가 전시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의 오토바이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중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네. 이곳 사장님이신데요. 오토바이가 좋아서 레이싱 선수를 하시던 분입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인기가 좋은 오토바이크의 성지라고 알려진 태국 레이싱 서킷을 누비고 있는 노장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 매장을 이곳 사장님이 직접 설계하고 공사하셨다고 하는데요. 태국 사람들과 일하면 속이 터진다고 하던데 공사 기간 중에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공사 기간도 예정보다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구색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각종 음료와 약간의 다가가 준비된 휴게실이 있습니다. 렌탈용 바이크 슈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타야 정규 서킷에서 라이딩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은 몸만 오셔도 모든 것이 해결될 듯 합니다. 이곳에서 모두 다 렌탈이 가능하니까요. 작업장 환경은 아주 쾌적합니다. 각종 공구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실내 바닥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유명 선수들의 브로마이드와 슈트가 걸려있고 바이크 슈즈와 장갑 등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놈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오토바이인데요. 주행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 시속 35km라고 합니다. 페달도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전기 자전거로 보입니다. 깜찍한 것이 이쁘네요.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기에는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 선수 시절에 네. 좀 운동을 하고 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지금은 살벌죠. 나이가 사실 네. 이곳 사장님과 잠시 수다를 떨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한국도 아닌 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대화 내용은 다음 편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밤이 다 됐네요.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도로의 가로등이 상당히 이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